자, 어떤 자, 헤드라인 주세요. 네. 발등에 떨어진 볼 4분기 어닝 쇼크 주의보. 아,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죠. 아, 네. 어닝 쇼크. 네. 쇼크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쇼크는 안 되죠. 근데 이제 4분기 어닝 쇼크라는 말이 함의하는 얘기를 함의하는 뜻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뉴스를 택했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아직 4분기 영업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나올 텐데 저기 보시면 2021년 4분기에 올 4분기에 전망을 어떻게 했냐. 45조 2,555억 정도로. 그러니까 1년 전에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 4분기 한 달 전에는 38조 6,200억. 이게 뭐 7조 이상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한 달 전보다도 얼마가 줄었습니까? 2조 이상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올해 4분기, 아 작년 4분기라는 게. 근데 4분기는 전통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잘 못 맞춰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대체로 우리도 그렇지만 4분기 정도 되면 어떤 얘기냐면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네? 뭐 네. 자금부장이나 뭐 이제 회계 책임자가 와서 아 저기 대표님 네. 생각해 보니까 그거 반영 안 된 게 뭐가 있네요. 빵꾸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 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 또 이런 거 있어요. 또 왜냐면 아 이게 어차피 올해 법인세 많이 내게 생겼는데요. 아이고, 어차피 땡겨서 좀 반영할 거 이런 거 반영하시죠. 이래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가장 하기 힘든 그 분기를 하나 꼽으라면 4분기예요. 근데 이게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10년치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통틀어서 대체로 보면 1분기는 오히려 어떻게 틀리냐면 예측보다 더 잘 나와요. 대체로. 근데 지난 10년 동안 해보니까 1분기는 플러스 6.1%. 그러니까 틀렸는데 더 좋게 나오는 게 틀린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 네. 네. 2분기는 마이너스 3.8. 4분기는 마이너스 4.8, 3분기는 마이너스 4.8, 4분기는 얼마냐? 뭐하러 이거 전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41%. 지난 10년 동안 평균이. 마이너스 40%요? 41.1%.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분기별 이익 전망과 발표치의 괴리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괴리율. 괴리율이 틀린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면 거의 그냥... 사기 아니야 사기? 뭐하러 하냐. 근데 이제 이게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게 실적이 안 좋은 국면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가 아주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게 올해가 딱 그런 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닝 쇼크.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괴리 어닝 쇼크라는 거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쇼크라 그런 게 아니라 컨센서스가 만약에 저 회사가 아 영업이익 기준 순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00억 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안 좋은 네네.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00억 나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걸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닝 쇼크의 가능성이 많은데 대체로 이제 조사 대상 기업들 예를 들면 증권회사 세 군데 이상 이익 추정을 하는 회사들 기준으로 FIN 가이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이런 회사들이 개별 기업별로 뭔지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회성 비용을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태풍 한남로 그 복구 비용 있잖아요. 흰남로. 아니요 흰남로를 계속 한남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남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한남동 근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구 비용을 4분기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데들도 이제 이 다른 분기에 비해서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순익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진 거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이제 전망들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아유 중국 리오프닝 하면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국면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막어. 그러면 이게 막는다는 행위는 중국의 중국인을 막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교역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안 좋게 생각하고 여행 뭐 이런 것들 다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부 업종에만 좋은 거고 전반적으로 이익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전망인데 그러 뭐니 뭐니 해도 그런데 이 4분기에 대한 실적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이거 보면서 이게 뭐 아까 38조 6천억에서 36조 한 4천억 그렇지. 정도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움직일 수도 훨씬 있고 더 내려갈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냐면 7조 2,102억 정도예요. 근데 이게 2021년 4분기가 얼마냐? 13조 8천억이거든요. 이게 절반 정도 수준인데,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낮췄냐? 13.7% 낮췄습니다. 8조 5천억이었는데 7조 2천억으로 줄어든 상황인데, 네. 이게 근데 증권회사별로 지금 천차만별인 게 하나증권 같은 경우,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증권 같은 경우 5조 6천억 정도 본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네. 2조 뭐 이렇게 네, 요렇게만 나오면 2조 이상 떨어지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어요 거의 100원 내렸는데 13거래일 이제 계속해서 약세예요 약세 그러니까 조금 치고 올라서 6만 전자 회복한다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만한 게 반도체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원래 이제 삼성전자는 견조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한 게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반도체가 안 좋을 때 꼭 이 스마트폰이 안 좋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자체가 새로운 물건이라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정체기에 들어서니까 이것도 줄고 반도체도 준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어닝 쇼크가 나와버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빠지고 어닝 쇼크 나오면 오히려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을 흔히 하긴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근데 사실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은 아유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 무슨 5조 5천억 하이닉스 이제 걱정이라는 하이닉스.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가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2023년 전망을 내면서 예를 들면 IBK 같은 데는 2023 연간으로 한 5조 4천억 원 정도 영업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와, 네. 5조 적자. 예, 연간으로.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는 이 반도체 아까 뭐 우리 국가적인 어떤 정책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산업이 전체 기업 사이드에 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코스피 전반적인 어떤 실적 이런 얘기할 때 바이어스가 좀 있는 거예요. 특히 네.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LG에너솔루션 뭐 실적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 했는데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4,798억 원 예상을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추정치 자체는 원래 한 5,500억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10% 이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메인 산업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 이게 쇼크로 이어지고 이 쇼크가 증시에도 쇼크를 줄는지는 패션 마크입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인 경기 하강을 반영하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언제 실적 발표하죠? 삼성전자 언제죠? 보통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1월 네. 한 중하순 정도에 잠정 실적들이 네. 나오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확정 실적 나오고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